LG화학 뭐 20%까지 따라붙고 싶어도 20%까지 안 올라오잖아. 그래, 이제 추세 매매 기준은 OMA 20MA인데, LG화학이 OMA 20MA가 50만 주가 안 돼요. 그러니까 50만 주, 현대차 100만 주 이렇게 잡아들인 거는 말 그대로 이제 LG화학이 변동성이 시초가 대비해서 한5% 정도, 현대차도 한5% 정도 변동성이 나오려면, 시초가 대비. 그러려면 100만 주 이상은 최소 터져야 최소입니다, 이게. 최소. 터져야 된다. 그게 안 터지면요. 안 터져도 이 종목군들은 주력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추세 매매를 볼수 있다. 추세 매매로. 자, 그럼 LG화학을 깊이 있게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7월 5일부터 해서 이제 문자 발송을 해드렸는데, 일단 LG화학을 올려드릴게요. 지금 LG화학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LG화학의 이제 이 문자 내용, 7월 달 50만 원이 이탈이 됐었거든요. LG화학이. 그죠? LG화학이 한 50만 원이 이탈된 적도 있었고, 그리고 68만 천 원까지 LG화학이 돌려놨었어요. 68만 천 원까지. 68만 천 원까지 돌려놨었는데, 아쉽게도 그 조정을 받고 미끄러졌고, 그 부분이 좀 뭐랄까, 그 적당한 조정을 받고 60만 원 이탈 대대를 거기서 빠르게 움직임을 좀 줬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아쉽게도 이제 더 미끄러졌죠. 더 미끄러지면서 뭐 9월 말 시장 바닥 찍을 때 55만 원까지 이탈되는 그러한 뭐좀 과도한 조정에 놓여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기준에서도 바닥 편입을 기준을 잡아왔고요. LG화학 위에서 잡은 물량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오래전에 굉장히 높은 가격에 잡은 물량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위치에서는 LG화학을 해석을 할 때, 이 LG화학이 과연 현재 위치에서 긍정적인 추이를 보고 있는 종목으로 해석할 거냐, 아니면 깨져내려간 종목으로 해석해서 놓고 볼 거냐.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좀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LG화학이 작년 말 시가총액이 9위였어요. LG화학의 작년 말 시가총액이 9위였습니다. 근데 LG화학의 그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5위예요. 그러니까 작년 말 9위 대비해서는 LG화학이 지금 5위라는 거는 그나마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LG화학의 경우는 그나마도 방어를 좀 해줬다는 거죠. 그 방어의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잘 우리가 해봐야 돼요. 그리고 윤종두가 LG화학을 지속적으로 들여다보는 이유. LG화학을 왜 지속적으로 들여다볼까요? 그리고 왜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계속 이거 매수의 기준 설정 잡을 수 있습니다라고 기준을 잡을까요? 그거는 별게 없어요. LG화학의 특별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이죠. 명분. 그 명분이 이제 실적의 기준도 있고요. 또 하나는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어떤 거? 그렇죠.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블록들에 대한 이슈를 저는 그걸 가장 크게 봅니다. 일단 실적 부분은 뭐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간단간단하게만 먼저 말씀드리면,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누가 뭐라 해도 LG에너지솔루션에 95년부터 쏟아 부었던, 그러니까 LG에너지솔루션은 일단은 적자 기업이었단 말이에요. 적자 그 사업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물적 분할을 하고 싶어도 하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계속 물적 분할을 하고 싶었는데 물적 분할 자체를 할 수가 없었죠. 그렇게 물적 분할을 못하게 됨으로써 LG화학이 그대로 떠안고 갔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을. 그러다가 2020년도에 드디어 이제 물적 분할을
공표를 하죠. 그전부터 물적분할 한다는 얘기는 계속했어요. 근데 이제 실적이 안 나와서 물적분할을 실질적으로 이제 진행을 못 하다가, 실적이 나오게 됨으로써 이제 바로 빠르게 IPO 해가지고 돈 땡겨야 되잖아요, 사실상. 그렇게 해서 이제 IPO를 진행했고, 그 IPO를 진행하게 됨으로써 결론적으로 그 IPO 진행 성공에 의해서 돈이 들어왔고, 더 이상은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에 돈을 쏟아부을 일이 없어졌죠. 이제는 돈을 쏟아부을 일이 없어졌잖아요. 돈의 회수만이 남았습니다. 그 결론은 돈의 이제 회수하는 것만이 남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물적분할이 남들이 다 악재라고 얘기를 하는 시점에서도 여러분 물적분할은 호재입니다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해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제 그 물적분할 단행한 이후에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지분 81.84%가 어떻게 돼요? 보호 회수가 풀리게 되고 블럭 딜을 할수 있는 그런 위치로 형성이 된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집이 지금 꽤 많이 매집이 돼 있어요. LG화학에 대해서. LG화학의 매집이 한 6천억 정도 됐나요, 지금? 단기간에. 적지 않습니다. 유통 물량이 작은 상태에서.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 감안해서 LG화학은 들여다봐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오늘 기준에 하나씩 들여다볼 겁니다. 들여다보고 동영상은 채팅방에 그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더긴 내용, 1시간 이상을 LG화학은 설명을 드렸었단 말이에요. 1시간 이상을. 그 내용은 지금 올려드리는 채팅방의 동영상. 그 부분을 참조를 하시고, 오늘은 글쎄 좀 짧게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래도 매번 뭐 설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긴 설명 다 이해가 안 되시면 녹화 방송 또 보시고, 또 보시고, 또 보시고.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LG화학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 비중을 좀 맞춰 나가셔야 돼요. 자, 개장 전에 또 방송에서 개장 전 종목으로, 그리고 개장 전에 채팅방에, 노란톡 채팅방, 카톡방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전략 부분 AS 잡아드리고, 동영상도 뭐 무지하게 길게 올려드렸었죠. 10월 6일 아침에도, 그리고 이제 10월 뭐 7일에도 계속해서 이제 올려드린 종목이 되는데, 태조 이방원에서 조선과 원자력은 우리는 안 본다 그랬어요. 거래대금이 안 나와요. 거래대금이 안 나오고, 실적이 조선도 좋아졌다 하지만 대부분이 적자예요, 아직까지. 예. 그래서 나중에 들여다봐도 된다. 아, 그렇게 설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LG화학이 못 움직인 것 같지만 이렇게 7월 4일 이후에, 그러니까 6월 말, 7월 초 바닥 찍을 때, 그때보다 지수는 깨져 있잖아요. 그때보다 지수는 깨져 있는데, 종가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뭐 10%대, 그리고 고점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42%씩이나 올라온 종목입니다. 시가총액이 이제 5위에 놓여져 있잖아요. 시가총액 5위짜리가 42% 고점까지 기준 잡으면. 네이버 카카오 보시면 뭐 상상을 초월하게 깨져 있어요. 지금 이제 대형주 기준에 아까 조금 전에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형주 기준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자, 여러분, 진짜 LG화학도 어렵지만 다른 쪽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LG화학의 기준에 시가총액이 9위에서 5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놓고 보시는 게 옳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을 시가총액 1위부터 해서 한번 볼게요. 그 참조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표 설정에서 잠시만요. 우리가 보는 소나 모멘텀 차트를 설정을 해보고, 우리는 이것을 수치를 맞불이려고 바꾸는 게 아니라, 증권사 임직원 교육 할 때에도 이렇게 저는 바꿔서 쓰고 있습니다. 염두에 두시고, 그런 건 나중에
아까 보여드린 교육 자료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때 참조하시고, 시가총액 1위는 뭐예요? 삼성전자에 지금. 삼성전자입니다. 뭐 삼성전자도 굉장히 많이 미끄러져 떨어져 내려와 있습니다만, 지금 올해 기준에서만 한번 볼까요? 올해 기준으로 볼까요? 아니면은 그 6월 말부터의 기준을 잡을 거니까, 그러면 3, 6, 12, 15, 16, 16으로 기준 잡을게요. 0016. 이게 이제 삼성전자고, 6월 말 기준에서부터입니다. 6월 마지막 주 주봉에서부터. 그러면 이제 6월 마지막 주 주봉 대비해서는 이 위치니까 지금 종가 6월 말 이게 이제 일봉으로 할게요. 죄송합니다. 왜냐면 주봉으로 하면은 6월 말이 정확히 안 나와요. 00 0088 6월 말 하면은 0068. 그러면 6월 정확히 6월 말이 딱 됐네. 0068. 6월 말이면 이제 요자락이거든요. 요자락이고, 시장도 6월 말 대비해서는 조금 더 미끄러져 있고, 삼성전자도 미끄러져 있는데 조금 미끄러져 있는 거죠. 삼성전자 위치는 여기. 그 다음에 지수의 위치는 여기. 그리고 하이닉스도, 야, 반도체가 가장 못났어, 이렇게 표현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6월 말 종가 대비, 그리고 6월 말 선차트 종가 대비 또 여기 내려와 있는데 어때요? 하이닉스는 오히려 플러스입니다. 시장 대비. 이상하다. 6월 말 대비 하이닉스가 플러스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세요. 근데 플러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점 대비해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보시면 86,300원에서부터 104,500원까지. 그럼 얼마 올라간 거였어요? 그렇죠. 18,000원이 올라간 거예요. 18,000원. 18,000원이면 얼마예요? 그렇죠. 20%가 넘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초기 반발력을 IT가 끌고 왔었고, 그 당시에.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자, 결론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변화 없고요. 그 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얘는 더 강해요. 월등히. 그렇게 해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이따 LG에너지솔루션 이제 그 설명할 시간이 되면은 LG화학 설명할 때 같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끝내준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세요. 이게 이제 35만 2천원까지 내려갔어요. 35만 2천원까지 내려갔는데 51만 6천원까지 고점을 찍어주고 지금도 48만 2천원의 기준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얘가 왜 올라갔는지를 또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생각 없이 막연히 끝내줍니다 하면 낭패를 볼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LG화학 할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시간이 되면. 이제 4위가 뭐예요? 4위가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얘도 이제 조금 있다가 묶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시간이 되면. 그렇게 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일단은 잘 보세요. 시장 종가지수가 여기고 시장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많이 빠져 있는 거예요. 시장은 대략 100포인트 이상 더 빠져 있는 거죠. 그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오히려 위에 있습니다. 그럼 1, 2, 3, 4위까지도 여전히 전부 다 긍정적이에요. 1, 2, 3, 4. 그리고 LG화학 5위까지도 긍정적입니다. 그죠? LG화학도, 그럼 지수를 누가 깼냐, 이거예요, 지수를. LG화학 이만큼 올라있어요. 지수를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밀고 내려온 게 누구냐를 봐야죠. LG화학. 그 다음 5위가 누구죠? 삼성 SDI로 올라와 있을 거예요, 아마. 현대차가 6위로 미끄러져 있고. 근데 SDI도, 뭐, 사실은,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좀더 이제 계속 확인해야 됩니다. 이렇게 있고, 지수는, 아시는 것처럼 요만큼에 있고. 그 다음이 현대차고요. 시가총액이 현대차.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가 7이죠. 기아하고 네이버가 지금 시가총액이 기아가
기아하고 네이버가 좀 헷갈리는데 기아가 위로 올라왔을 것 같아. 28조. 네이버가 미끄러졌죠. 맞아요. 그렇게 해서 26조. 그러면 이제 기아하고 네이버 보실 텐데 기아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쉽게도 현대차부터 볼까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아쉽게도 종가가 여긴데 조금 요런 정도 내려와 있어요. 급격하게 내려와 있는 건 아니에요. 지수 기준으로 따질 때 현대차 이제 6월 말 종가 대비해서 지수 기준 따질 때 얘가 한 5, 뭐 4천, 5천 원? 5천 원 밀려 있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5천 원이면은 한 3%가 안 되잖아요. 시장의 경우는 5% 정도 밀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차도 그나마 방어. 그리고 기아는 어떻게 돼 있죠? 기아는 좀 많이 미끄러지긴 했어요. 그래서 7만 7천 원에서 7만 1000원이니까 많이 밀렸어요. 많이. 네이버는요? 여기가 충격인 거죠. 네이버가. 그러니까 지수가 지금 크게 밀린 내용 중에 하나가 말 그대로 성장주가 밀린다 그랬잖아요. 그럼 성장주 얘기하면 항상 IT 얘기하고 반도체 얘기하고 그랬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요. IT 반도체가 아니라 성장주의 기준은 IT 반도체는 실적이 있는 거고 실적주 기준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성장주 기준으로. 네이버는 실적은 좀 제한적이고 그다음에 성장주로서 부각된 거죠. 8월 고점 대비해서 43%예요. 8월 고점 대비. 그리고 6월 말 대비해서도 24만 원 대비해서 8만 원 빠진 거죠. 어마어마하게 빠진 겁니다. 8만 원이면 거의 뭐 30%대 이상. 카카오 마찬가지. 이쪽에서 빼고 내려갔다. 그러니까 네이버가 시가총액이 5위였어요. 거의 뭐 8월달 그 기준에서 요 8월달 요 기준이 네이버의 시가총액이 46조. 요게 46조였어요. 여기가. 46조였고 시가총액이 당연히 5위였고. 그러니까 지금 LG화학 보다가 이제 이걸 전체 시가총액 순위를 보여드린 건데 우리는 LG화학을 주력주로 설정을 하고 있고 그 주력주의 기준에서 실적에 대한 논리를 말씀드리려고 시가총액 상위 10위를 보여드린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종목이다. 그럴 경우에는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이버 카카오가 지금 고점 대비 거의 70% 수준 빠져 있어요. 60% 중반. 그 이상. 그러니까 바이오주들 예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 터지고 나서 70% 깨진 거. 그건 뭐 그렇다고 치고. 그럼 셀트리온이 고점 대비해서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왔던 셀트리온이 고점 대비 70%. 코스닥 시가총액 1위인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고점 대비 70% 이상. 셀트리온 제약 뭐70% 이상. 이렇게 쉽게 그냥 깨져버린다면.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게 바로,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그 프리미엄이 깎여 내려가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됐건 시장에 남아있으면 시황을 긍정적으로, 경제 동향 자체를 긍정적으로, 긍정적 마인드를 유지하자. 만약에라도 조금이라도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고 내 심리적으로 불편하면 전량 매도해서 쉬는 게 옳다. 어설프게 오기 부리고 갖고 있어봐야 그돈다 휴지 됩니다. 아니 세상에 네이버 카카오가 그렇게 밀릴 거 생각했어요? 근데 바이오주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셀트리온이 그렇게 빠지는 거 상상을 못하죠. 2차 전지의 경우에도 일단은 실적 검증은 더 받아야 돼요. 결론적으로 실적이 되는 업종은 IT 자동차 화학뿐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LG화학 설명드릴 거고 자동차는 설명드릴 거예요. 뭐 IT 하이닉스도 설명드릴 시간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실적이 그래서 뒷받침된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보셔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SK 하이닉스, LG화학, 현대차, 남들이 이 종목분들을, 방송 끝 마무리에 이렇게
24번, 38번, 36번. 그게 무슨 기준이에요? 67거래일. 언제부터? 6월 말 종가부터니까 7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저렇게 방송 말미에 공략주로 설정을 해놓고, 그리고 장중에 카카오톡에 올려드린 횟수, 그리고 하루에, 그러니까 며칠 동안 카카오톡에 올려드렸냐의 기준이고, 하루에 뭐 두 번, 세 번 이상도 올려드릴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43번, 68번, 52번입니다. 그러니까 LG화학의 문자가 가장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현대차, 그 다음에 하이닉스 순서대로. 그렇게 해서 6월 말 이후에 7월부터로 기준 잡으면 가장 많이 문자 나간 LG화학은 종가 기준으로 14% 상승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나간 현대차가 최근에 이제 좀 조정받으면 짜증스럽게 이렇게 됐고,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이제 5%대까지 밀려 내려갔다가 9월 말 대비 10월 4거래일 동안에 9%대 상승이 나왔죠.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돌려놓은 거예요. 어쨌든 뭐 금요일날 미국장의 흐름이 좀 어두워서 불편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그리고 이제 오늘 기준에 이제 CPI, 지금 CPI 아직 안 나왔죠? 나왔나요? CPI가 지금 대기 상태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에 CPI 나오고 나서 이제 그 변동성 부분들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요. 조금 이따 뭐 시간 되면 CPI에 대해서도 해석을 해드릴 텐데, 일단은 어찌됐건 그 지표, 지금 가장 그 중요시 놓고 보고 있는 게 소비자 물가 지수 CPI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 이제 해석 부분은 내일 시장이 오르냐 내리냐에 따라서 이제 해석이 달라요. 그래서 지표 보고 제가 새벽에 미리 내용은 준비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편하게 보시고요. 자, 어찌됐건 간에 그래서 그 주력주의 기준은 실적주로 본다. 그 실적주 기준에서 IT 쪽의 실적은 과도하게 전망치가 하향됐고, 그리고 주가는 과도하게 하향된 주가보다 더 많이 밀려 있고, 그렇게 돼 있다. 그리고 공급과잉에 대한 부분이, 그러니까 재고가 있다라는, 재고가 이제 연말까지 좀 쌓여 있다라는 기준인 거지, 공급과잉이라는 표현은 제한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공급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지금 뭐, 반도체 쪽도 반도체 수급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또 일부 이제 뭐, PC 같은 경우에는, DRAM 같은 경우는, 수요가 급감했다, 이제 이런 표현도 쓰지만, 전체적인 부분, 고마진 부분에 있어서는 뭐, 어쨌든 간에, 서버발 DRAM이라든가, 낸드라든가, 이런 쪽이 되죠. 그 그것을 기준으로 잡는다면은, 공급은 그 상태 그대로 수준인데, 수요가 일시적인 둔화, 금리 인상과 함께 경기의 둔화, 수요의 둔화. 근데 요거는 수요가 조금만 늘어나도, 된다라는 거죠. 해결이 된다. 그래서 이제, 비단 이제 반도체 쪽 뿐만 아니라, 긴축과 함께, 금리 인상과 함께 경기가 좀 둔화된다라는 것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해서 가지 않는 게 좋다. 그래서 실적주로 IT 쪽을 본다, 여전히. 예. 뭐, 시간되면은 하여간에 애플까지 설명 같이 잡아드릴게요. 만약에 시간이 안 돼서 못 보여드리면, 그 설명 못 드리면은 공지사항에 하이닉스 동영상이 있어요. 그거 참조하시면 돼요.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바로 뒤에 있으니까 짧게만 해드리면, 뭐 실적 상승을 초월한다는 거하고, 보조금 지급, 아니 그거는 악재 아니에요. 악재면 벌써 이미 수급이 꼬여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LG화학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LG화학의 실적 범위는, 야 이건 뭐 대단한 거죠. LG에너지솔루션의 적자, 그 부분을 이제는 잘라내서 떠넘겼죠. 독립법인으로. 그래서 지금 뭐 흑자로 전환되어 있긴 합니다만, 그것 때문에 LG화학이 실적, 거기에 이제 블록들에 대한 이슈까지 보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유가증권 시장 기준으로 6월 말 종가 대비해서, 6월 말 종가 대비해서 10월 7일 종가까지의 기준이 4.28%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인데, 그 당시 기준에 그
그러니까 6월 말로 다 설정을 해서 이 평균을 우리가 저점 편입액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그냥 기계적으로 6월 말에 이 종목군들을 이런 비중으로 주력주 기준에 20%씩 그리고 요 종목군들에 있어서 15, 15, 10%뭐 이런 수준을 편입했다라고 한다면 전체 계좌 등락률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력주에서 LG화학 때문에 일단은 주력주만 가지고도 수익 범위가 형성이 되는 거고 시장이 이렇게 마이너스인데 그리고 이제 수익 종목의 기준 단타 종목은 여기 포함도 안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따지면 전체 계좌 수익률은 18% 정도 마이너스 4%인데 그러니까 뭐 소설 뜨듯이 상한가 종목 하나를 기준 잡아서 야 대박 났어요 이거는 아닌 것 같고 계좌의 기준에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4분기 기준에 일단은 9월 말 종가 기준으로 해서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아쉽게도 이제 현대차는 시장이 3.59% 올라왔거든요. 현대차 거기에 못 미쳤어요. 못 미쳤지만 하방 뭐 충분히 잡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익 종목군들이 오히려 우리가 이제 그 2차 전지 그리고 태양광 그리고 방산 이쪽을 그대로 유지를 해서 설정을 했는데 사실 지금 2차 전지 쪽에 이제 살짝 한 발을 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비중 5%만 잡아놨는데 올해 이제 2차 전지가 가볍기 때문에 가벼운 흐름 속에서 이제 등락률이 시장 수익 등락률이 나왔고 한국항공우주가 금요일 날8% 깨지면서 3.7인데 오늘 설명 종목에 있어요. 그래서 한국항공우주는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일단은 좀 어려운 시기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오후방에서 내일 신저가가 속출할 것 같은데요 하셨는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 안 보는데요. 지금 뭐 미국 증시가 추가적인 폭락이 아니기 때문에 금요일하고 오늘하고 바뀌어 있다면은 좀 모를까. 금요일 급락 이후에 오늘은 하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크게 그리고 이제 CPI 발표 이후에 그 시장 해석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죠. 그리고 이제 SM의 경우도 굉장히 많이 미끄러져 있어요 지금. 근데 이제 세 가지 부분인데 SM은 좀 오늘 안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말씀을 드리면 세 가지 기준을 놓고 봐요. 하나는 SM의 라이크 기획이죠. 어차피 라이크 기획 쪽에서 더 이상 프로세싱 비용을 안 받겠다. 이수만 회장이 그걸 이제 좀 내려놓는 이유는 압박도 있지만 본인의 지분을 한 7천억 정도로 내놨어요. 시장에 알려져 있는 게. 지금 주가 가치로 따졌을 때는 3천억 정도 된다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어찌됐건 7천억에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경영권 프리미엄을 그 정도 달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2년 정도 시간이 이제 끌려왔고 작년 5월 이후부터 해서 지금까지인데 1년은 월등히 넘었고 그 이전부터 물밑 작업까지 하면은 2년 이상. 그래서 결론적으로 2년 이상이네 2년 정도. 그러니까 이수만 회장도 그 프리미엄을 받고 지분을 매각하고 싶은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라이크 계획 쪽에서 조기 계약 종료하겠다 뭐 이런 내용도 공표를 했으니까 그 부분이 조만간 뭐 연말 안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더 윤곽이 잡힐 것 같아요. 기관 투자자 쪽에서는 뭐 당연히 이제 뭐 조기 종료될 것으로 좀 해석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돈이 안 빠져나가면 합법적으로 빠져나간 거예요. 그건 불법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어찌됐건 그 매출이 한6% 정도. 그러니까 전체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150억에서 300억 정도라고 해요. 그럼 그게 영업이익이 15%에서 30%가 증가합니다. 굉장한 거죠. 펀더멘털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주가가 16일 이후에 밀린 거. 16일날 갭상승 나오고 나서 밀린 부분은 이제 첫 번째 기준은 어찌됐건 9월 기준에 9월 기준에
일단은 시장이 중순부터 해서 시장이 깨진 게 하나 있고요. 그죠? 20일 뭐 넘어서면서부터 급격히 조정받은 거고. 두 번째 기준은 네이버 카카오가 폭락이 나오면서 저는 이제 그 부분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의 폭락 속에 네이버 카카오 그 영향력을 좀 작년, 재작년에 받았던 엔터주들.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가 주가 폭등이 나오는데 니들 왜 이렇게 오르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이제 성장성에 대한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결론은 한류 열풍, 콘텐츠 사업, 웹툰을 뭐 체계화하고 그다음에 한류 열풍에 의한 엔터 사업 부분의 콘텐츠 부분,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포털 쪽에서도 더더욱 지원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어찌됐든 엔터주들을 강하게 만든, 그래서 메이저들의 수급이 들어오게끔 만든 요인 중에 하나였는데,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지금 뭐 8월 고점 대비해서 거의 뭐 40%, 45%씩 밀려있다 보니까 마지막 자락에 그 폭락 수준의 흐름에 연동이 된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라이크 계획이 9월 말 정도에 빠르게 조기 계약 해제가 나올 걸로도 기대를 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그냥 넘어가다 보니까 실망 매물이 일부 표현된 것 같아요. 어쨌든 그 포트 기준을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5.39% 시장 강세 속에서 포트폴리오는 2.5% 수준으로 국한되고 말았어요. 근데 요거는 점수를 저는 좀 주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에 있어서의 종목군이 일단 화요일은 화요일의 문제고 10월 4, 거래일 동안에 하이닉스가 저렇게 돌려질 거라고는 누구도 상상은 못했겠죠. 그냥 안 갖고 있는 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분들은 조금씩 해석을 해서 들여다보는데 꼭안 갖고 있는 분들이 뭐 굉장히 뭐 부정적인 해석을 하죠. 방송 나와서도. 근데 결론적으로는 어찌됐건 가장 강력하게, 시장 대비 가장 강력하게 하이닉스, LG화학이 돌린 거고요. 그리고 2차 전지도 뭐 목요일날 반짝 강하게 움직였지만 사실상 고점 대비 굉장히 많이 미끄러진 상태에서 반등이거든요. 좀 제한적이었고. 또 카카오, 네이버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솔직히 피눈물 나신 상태가 됐고. 그래서 전체적인 종목군 기준에서는 고르게 다 굉장히 강한 흐름을 나타냈다기보다는 시가총액 비중이 뭐 월등히 높은 쪽, IT 쪽에서 LG 에너지솔루션 포함해서요. 그쪽에서 이제 상대적인 강세. 그래서 지수만 견인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수만 견인이 됐다. 그래서 종목군들별로는 이제 휘청거리는 종목군들이 있는데 어찌됐건 한달 뒤, 두달 뒤, 세달 뒤, 그렇게 해서 비교해서 놓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이렇게까지 오픈을 해드려도, 제가 주식을 35년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차치하고 멘토링 서비스를 공중파부터 케이블 경제 TV 생길 때부터 지속해 왔잖아요. 25년을 했어요. 25년. 그러니까 저보다 오래되신 분들이 이 바닥에 안 계세요. 두분 정도 계세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25년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쭉 배웠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오픈을 해드리잖아요. 그러면 VVIP 회원님들이 좀 언짢으실 수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분들이 아무 말씀 안 하세요. 대부분의 분들이. 그런 이유가 오픈을 해드려도 여러분들은 따라하지를 못해요. 이 종목군들로 어떻게 내가 원금 회복을 할까? 그럼 6월 말로 되돌아가면 그때도 뭐 지금만큼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하시겠지만 똑같아요, 사실은. 공포감은. 6월 말 공포감도 지금 9월 말 공포감하고 거의 똑같았단 말이에요. 신저가 때려 맞고 막. 근데 어쨌든 그때부터 해서 9월 말, 또 10월 7일 종가 기준이 6월 말보다 더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좌는 플러스가 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좌 검사하면 솔직히 얘기해서 초토화돼 있을 거야. 그 짧은 구간에 벌써 또 몇십 프로 또 깨져 있을 거야. 그 짧은 구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고 4분기 포트를 이렇게 또 주력주 잡아드려도
결코 얘들을 못 써요. 얘들로 어떻게 원금 회복을 하느냐 그 생각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마십시오. 이들의 종목을 가지고 가야만, 그래야만 나머지 소형주도 볼수 있는 거예요. 지금 LG화학 보시면, 정확하게 따져드릴게요. LG화학의 글로벌 시장의 화학 업종, 기초조세 화학 업종의 PER은요, 16배에서 한 20배 정도씩 해요. 근데 우리나라가 낮은 이유는 화학 업종에서 이제 정상적인 화학 업종, 그러니까 화학만 가지고 따진다면 롯데케미칼. 지금 4배가 안 나오거든요, PER이. 그 롯데케미칼이 화학만 한단 말이에요. 그 롯데케미칼이 이제 평상시 형성되는 PER이 4배에서 6배. 시장이 좋아져서 다 같이 강세를 뜰 때는 6배에서 한 8배까지, 10배까지 나옵니다. 그럼 지금 LG화학의 저평가가 아니잖아요. 고평가죠.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근데 LG화학에는 여러 사업 부문이 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을 뛰어냈지만 연결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뛰어내고, 그쪽에서 일시적인 뭐 실적이 크게 잘 나오고 있지만,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여전히 뭐 제한적이거든요. 어쨌건 자산가치 부분을 평가받는 게더 유리해, LG화학은. LG에너솔루션의 실적을 연결 실적으로 가꾸는 것도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이제 LG에너솔루션의 자산가치 110조가 넘는 시가총액에 LG에너솔루션의 지분율이 81.84라는 거. 그리고 또 있죠. 생명과학 같은 경우 LG생명과학을 왜 합병을 했는지는 솔직히 이해를 못해요. 그냥 합병을 하고 냅뒀으면은 SK바이오사이언스처럼 시가총액 뭐 26조까지 이렇게 막 움직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업체였는데, 하여간 어찌됐건 그런 사업 보면, 그리고 이제 기초소재 여전히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실적이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영업이익 부분에 LG화학 부분에 영업이익 부분이 이때 이제 그뭐 분사, 그러니까 LG에너솔루션의 실적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LG에너솔루션이 갑자기 급격히 흑자로 전환된 거죠. 그 이전에 적자였단 말이에요. 그 이전에 적자였어요. 적자였다가 이제 이때 발표를 하죠. 응? 흑자 전환이 되면서 물적 분할. 95년부터 물적 분할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적자에서 물적 분할을 하지는 못했어요. 물적 분할을 하고 IPO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IPO가 될 수가 없잖아. 실적이 적자면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이때 형성이 돼 있고, 그리고 나서 LG에너솔루션이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LG에너솔루션의 적자를 빼고 나니 정상적인 기초소재에서 실적이 저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정상적인 실적이 저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표상으로 PL이나 PBR 놓고 보면은 저평가 상태가 아니다라고 해석을 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놓고 봤을 때그 실적이나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 가치 81.84%, 그거는 지주사가 갖고 있는 할인 요인이 뭐 50%, 60%, 70%돼도 이상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블록 딜을 할수 있다라는 게 그게 굉장한 매력이죠. 시장의 화두가. 결론적으로 실적 컨센서스가, IT 같은 경우는 과도하게 이제 전망치를 하향해 가지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뭐 상상을 초월하게 좀 하향이 돼 있죠. 내년 거를 뭐 둘째 치고라도 올해 기준에 영업이익 16조, 17조 예상했던 게 영업이익 10조 수준까지 내려왔으니까, 전망치가. 그렇게 내려오는데, 얘는 영업이익이 일단은 그렇게까지 뭐 하회되는 추세는 아닙니다. 경기가 둔화됐다 할지라도. 굉장하죠? 그럼 기본 실적은 긍정적인 데다가, 기본 실적은 긍정적인 데다가, 블록들 이슈. 그 블록들 이슈는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차분히. 결론적으로 보시면은, 올해 영업이익 3조 7천억에서 내년 이렇게 상향이 돼 있어요. 예? 내년 전망치는 상향이고, 그 전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차별로
컨센서스 시계하는 쪽이 줄어든 거죠. 근데 이 실적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결국은 얘네 둘이 장악하고 있던 게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서고, 장중 기준으로 네이버가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을 넘긴 적이 있었어요. 그게 말 같지도 않은 거죠. 그러니까 뭐 성장성이고 뭐다 좋아. 뭐 계열사의 뭐 응? 성장성, 자산가치, 본 업체의 성장성, 자산가치 다 좋은데 결국은 실적이 과하잖아요. 결론적으로 요 다섯 종목 군에 실질적인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반도체 쪽에서 기술주 쪽에서의 실적, 애플이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애플의 시가총액이요 여전히 세계 1위입니다. 사우디 아람코 위쪽에 당연히 있고 6월 말에 한번 아람코에게 시가총액을 뺏겼는데 1위를 뺏겼는데 지금 9월에 더 빠져 있는 상태에서도 오히려 긍정적으로. 중국발 애플폰 신폰에 대해서 신작에 대해서 이제 조금 판매 둔화 부분이 우려됐지만 시가총액은 6월 말보다 애플이 높게 형성돼 있어요. IT 쪽에 이제 뭐 반도체를 비롯해서 이런 쪽에 실적이나 성장성 부분은 둔화된 부분이 있지만 여전히 그들이 주도력을 가져간다. 그리고 현대차 기아의 실적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이제 주가 눌린 그 흐름 중에 대표적인 게 미국의 이제 그 전기차 보조금 관련된 내용인데 그럴 것 같으면 수급이 꼬여 있어야 돼요. 근데 현대차의 지금 누적 수급이 1조 2천억입니다. 1조 2천억을 매집을 단행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지속하고 있고. 그러니 뭐 어떻게 현대차를 부정적으로 보겠어요? 지금 기준에서 이제 LG 화학을 먼저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눈에 보이는 거 확실한 것만 여러분들이 챙겨서 놓고 보시란 말이에요. 그냥 얘는 안 돼라는 얘기 듣지 말고 또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충분한 수익을 낸 금양 같은 종목. 검증 안된 내용의 이슈만 가지고 심리적으로 들어올리잖아요. 우리도 그거 볼수 있어. 그런데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셔야 된다는 거고,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LG화학 올려드린 그 자료 보시면은 이런 내용도 자세히 설명을 해놨어요. 여기 보시면 굉장히 응집돼 있죠. 무슨 얘기냐면은 PER이 이제 13배가 형성이 된다. 뭐 혹은 뭐 42배가 형성이 된다. 잠시만요. 이게 LG와 기준이 맞죠? LG와 기준 잠시만요. 그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에 PER이 이제 지금 13배 정도 놓여져 있잖아요. 그 이전의 흐름에서는 좁은 공간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건 실적이 굉장히 제한적이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순이익이 PER은 뭐 순이익의 기준이잖아요. 순이익이 지금 시가총액 40조라고 가정을 했을 때 순이익이 예를 들어서 4조다. 그렇게 되면 이제 PER이 10배 수준인 거잖아요. 그 10배 수준인데 만약에 이제 예전 기준으로 따졌을 때뭐 PER이 그러니까 실적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나와서 엘제너솔루션의 그 영업 적자를 메꿔주다 보니까요. 그렇게 돼서 이제 뭐 시가총액 40조인데 순이익은 4조가 아니라 뭐 1조였다. 이런 식으로 돼 버리면은 PER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굉장히 높은 가격에서 좁은 가격에서 형성된단 말이야.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그러니까 그 PER 별로의 가격 자체가 제한적으로 실적이 제한적이니까. 근데 실적이 이제 급격히 상향되다 보니까 똑같은 13배 기준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PER이 42배다. 이렇게 되면은 주가가 뭐 엄청난 거예요. 100만 원대에 이렇게 형성돼 버리고. 그래서 요게
실적이 향상되면 이렇게 계속 밴드 폭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표시하는 거고, 지금은 결론적으로 어찌됐건 제일 바닥에 내려와 있죠. 이런 거는 다 중간에 한 번씩 설정이 됐었던 가격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뭐 하여간에 이런 부분은 이제 빨리 넘겨드리고, 실적 부분도 빨리 넘겨드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금 뭐라 그랬어요? 일단은 이제 뭐 LG화학 부분에 있어서 남겨진 석유화학, 첨단 소재, 생명과학, 요세 가지 분야가 되고, LG에너지솔루션 쪽에 이제 연결 실적 부분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그것보다는 지금의 기준에서는 뭐다? 지분을 매각할 수 있나. 그러니까 보유회수 해제된 이후에 7월 말에 해제가 됐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LG화학의 주가가 68만 1000원까지 올라옵니다. 블록 딜 이슈죠. 근데 이제 지금 강하게 블록 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거는, LG그룹 입장에서 시가총액이 LG에너지솔루션하고 LG화학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게더 높아야 정상입니까? LG화학의 시가총액이 높아야 더 정상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언제든 LG에너지솔루션은 그 프리미엄이, 좋게 표현하면 프리미엄, 나쁘게 표현하면은 거품이 언제든지 빠질 수 있거든요. 어찌됐건 LG화학 입장에서는 블록딜을 해야 되는데, 그 오버행 이슈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이 흔들릴 수도 있단 말이죠. 뭐 엉뚱한 이제 그 구설수에 오르기는 싫기 때문에, LG화학이 81.84%의 지분에서 자기들은 뭐 예를 들면 30%를 팔고 싶어. 근데 시장이 30%를 소화를 못해요. 30조 원을 소화를 못해요, LG에너지솔루션 지분은. 그만큼 뭐 저평가라면 서로 받아갈 텐데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의 수급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 지분이 유통 물량이 없다라고 해석이 된 거예요. 보유회수가 잡혀 있었으니까. 근데 이 LG화학 지분에 대해서 보유회수가 풀리다 보니까 MSCI 지수에서는 이게 유통 물량으로 잡힙니다. 실질 LG화학이 매도를 안 한다 할지라도 어느 시점에서는 블록딜을 할 거고, 그러니까 이 유통 물량으로 잡혀요. 그럼 MSCI 지수의 한국 종목의 기준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비중을 늘립니다. 그러면 MSCI 모건 스탠리가 설정해 놓은 우리나라 지수 종목군들의 비중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걸 기준으로 벤치마킹을 해서 인덱스 상품, 코리안 인덱스 상품을 짜는 외국계 기관 투자자.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그냥 외국인으로 하죠. 외국계 기관 투자자가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을 확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확대를 한 거고, 그리고 2차적으로 이번에 이제 또 확대를 할 거예요. 응? 한꺼번에 다 적용이 안 됐고, 일부 적용이 됐고, 이번에 다시 추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자금이 들어오기에 앞서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자금이 들어오는 날, 거의 일반적으로 마감 동시 호가에 넘깁니다. 그래서 그 수급 논리에 의해서, 유통 물량이 없는 종목 기준에 그 수급 논리에 의해서 LG에너지솔루션이 강세를 띈 거예요. 어쨌건 뭐 그거는 뭐 LG화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부정적으로 볼게 아니라 일단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나서 LG화학은 블록딜에 대한 얘기를 민감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우회적인 얘기를 했냐면, 법적인 문제는 없어요. 법적인 문제는 뭐 판다 안 판다, 블록딜을 한다 안 한다,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 우리 블록딜 안 한다. 아, 우리 지분 70% 이상 가져갈 거다. 결론은 뭐냐면, 70% 이상 가져갈 거다. 11.84%는 매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1.84% 매각을 하면은 현재 시가총액 감안했을 때 10조가 넘어요. 할인율을 막10% 이상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10조가 넘는 현금이 LG화학에 들어온다. 굉장한 거죠, 그러면. 95년부터 쏟아부었던 돈을 회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호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으로 물적 분할하고 그러고 나서 뭐 어마어마한 성장성이 형성이 된 거죠. 시장에서 IPO 잘 끝났고. 결론적으로 이제 이런 내용은 엘지에너지솔루션이 그 당시 시가총액 2020년 3월 시가총액이 16조 2천억, 23만 원. 이때는 삼성 SDI가 시가총액 순위에도 못 들었어요. 10위 안에 못 들었습니다. 10위 안에 못 들었죠. 이것이 이제 8월 27일 날, 8월 27일 날 54조 수준까지 올랐어요. 이게 이제 시가총액 3위까지 올랐어요, 사실은. 맨 마지막에. 그렇게 해서 이제 78만 5천원까지, 종가는 76만 2천원인데 78만 5천원까지 끌어올렸었고, 삼성 SDI가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오고, SK이노베이션도 시가총액 5조에서부터 뭐 10조로 훌쩍 넘기는 그런 흐름이 나왔죠. 결론적으로 이러한 상승률이 있었다 보니까 이러한 차익실현의 욕구가 나온 거고, 그러고 나서 바로 돌렸죠. 그래서 이때 물적 분할이 나왔고, 이때 플러스 리콜이 나왔어요. 근데 나머지도 이런 조정을 받죠. 이거는 얘네는 물적 분할도 없고 리콜도 없을 때입니다. 그냥 2차 전지주들의 가벼운 강세 이후에 차익실현. 시가총액이 10위 안에 들어왔잖아요, 이두 종목이. 얘는 원래 10위 안에 있었고. 원래 4위였고. 결론적으로 이 물적 분할에 대한 악재 요인은 아니었다라는 고 해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뭐 지금 와갖고 뭐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요 기준에 요 차트하고 요 차트에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날 이 양봉 이날 있죠? 이날 IR을 단행해요. 이게 7월 말입니다. 7월 말일날 IR을 단행했을 때 이때 물적 분할 얘기가 나왔어요. 뭐 물적 분할이 악재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 물적 분할 악재? 물적 분할 얘기 나오고도 이렇게 올라갔죠. 성장성에 대한 이야기. 그래 시장이 조정받으면서 밀렸는데 조정받으면서 밀릴 때 이때 나온 얘기가 물적 분할 얘기도 있고 리콜까지 얘기해 리콜까지. 그러나서 현대차 리콜 기준일 거예요. 그러나서 보시면은 이때 음봉 떨어지죠. 이게 뭐냐면은 이사의 결의를 할것 같다. 물적 분할 이사의 결의를 할 것이다. 이제는 진짜 제대로 된 물적 분할 할것 같다. 근데 이렇게 조정을 받아요. 시장도 무너졌고 조정을 받았지만 이러한 장대 양봉 크기 대비해서는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물적 분할 발표 얘기 나오기 전, 그러니까 60만 원 이하까지 뭐 미끄러져 깨져 내려온 건 아니었어요. 이때까지가 이제 2차 전지, 아니, 저, 리콜 사태. 두 번. 현대차 그룹하고, 해외. 폭스바겐인가, GM 쪽인가? 하여간에. 결론적으로는 물적 분할 얘기 나오고, 이사의 결의 해가지고 무너진 건 없었다는 거고요. 시장 연동폭 좀 있었고, 그렇게 움직이다가 요 날이 이사의 결의. 그래서 70%대의 지분이 의결권 행사로 나왔고, 위탁도 있었겠죠? 그 중에 80% 이상이 찬성. 외국인 지분율이 50%에 육박합니다. 근데 외국인들도 전혀 물적 분할에 대한 악재라는 표현을 안 해요. 그리고 나서 호재라고 인식하는 거죠. 찬성을 했다는 거는. 그리고 나서 이사의결의 이후에 음봉으로 내려오다가 돌려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뻗어 올라갑니다. 여기에 11월이고 이제 1월까지 쭉. 그렇게 되면서 이제 105만 원까지 올라간 거예요. 60만 원 살짝 이탈했다가. 그러니까 물적 분할이라는 건 이때부터 없었다는 거고, 그 이후의 흐름은 이제 LG화학뿐만 아니라 전체 시장이 3,300 찍고 조정받을 때 동반적인 조정인데, 예를 들어서 LG화학이나 삼성 SDI가 그 당시에 시가총액 그 순위에 SDI가 없었잖아요. 2020년도 3월. 그때만 해도. 근데 지금 이제 순위에 들어와 있는 거고, 고점 대비해서는 SDI나 LG화학이나 굉장히 많이 미끄러졌어요. 시가총액 뭐 얘가 70조를 넘겼으니까 105만 원까지 올라왔거든요.
70조를 넘기고 3위까지 올라왔으니까 LG화학이. 근데 이게 예, 물론 이제 5위로 미끄러져 있지만 LG는 솔루션이 들어와서 미끄러진 거고 SD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보다 밀려 내려왔잖아요. 그 부분이 얘는 거래량이 없어요. 유통 물량이 90%가 대주주와 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시가총액도 그 당시나 지금은 거의 비슷비슷해요. 안 움직여. 아예. 근데 이제 LG화학은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온 거죠, 그냥. 그다음에 LG에너지 솔루션이 여기에 들어온 거고. 그에 반해서 이제 네이버 카카오는 아예 순위가 밀린 거고. 그래서 지금 뭐 SDI까지도 시가총액 10위 안에 없던 종목까지도 시가총액은 작아졌지만 시가총액 순위는 오히려 밀려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상향된 부분도 있다. 결론적으로 그 전체 종목군들을 보실 때 시장 상황까지 감안한다면 내 종목이, 우리 종목이, 이런 종목이 7월 말에 이렇게까지도 내려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과연 순위에서도 밀려 떨어져서 깨져 있느냐, 그걸 놓고 보는 게 옳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이때만 해도 40조였어요. 40조. 지금 얼마? 26조입니다. 이때만 해도 40조. 8월 초까지 돌려놓은 게 46조. 근데 지금 26조. 그러니까 시가총액 순위 부분도 같이 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시장에서 LG화학이, 예? LG화학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 진짜 얘가 나쁘고 물적 분할이 악재고 그러면 얘가 무너져 내려가 있어야죠. 그죠? 근데 여전히 시장에서는 여타 종목군들 대비 시가총액이 월등하다. 아, 그거는 시장이 깨져서 동반적인 조정이 있었던 거지 얘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걸 가지고 확대 해석하고 과도한 해석하지 말자. 마찬가지에 자동차도 뭐 응?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기아는 아예 시가총액 순위 없었습니다. 10위 안에 없었어요. 현대 모비스가 10위에 잠깐 있었고 얘는 없었어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 순위가 어떻게 됐어요? 위로 올라와 있죠. 그만큼 자동차가 현재 지금 세다는 거예요. LG화학도 사실은 세다는 겁니다. 그건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LG화학 부분의 가치 산정 부분은 10월 6일자 기준에 선정했을 때 롯데케미칼의 이제 현재 PER 그 당시 6일 기준에 3.87배, 업종 평균 9.12배. 업종 평균은 이제 LG화학의 PER 높은 거와 하나솔루션 거기도 태양광을 갖고 있어서 PER 높은 거.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주들, 2015년도에 주거라고 올려놨던 화장품주들의 PER, 그 부분까지 포함돼서 화학업종의 PER이 9배로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순익 2022년, 23년 기준 잡아서 순익 기준 적용을 시키면 이 정도로. 그 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의 이제 그 당시 시가총액 114조. 거기에 이제 50% 할인을 잡아줬을 때 지주사 할인 잡아줬을 때 47조. 그리고 이제 고점 대비해서 만약에 이제 고점 대비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70% 조정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의 가치 그게 16조예요. 그거를 이제 합산을 하면 27조에서 78조. 무슨 소리냐면은 LG에너지 솔루션이 당장 고점 대비 70% 조정받는다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2차전지의 정책 부분이 미국 쪽에서 어찌됐건 친환경이 민주당 정부가 완전히 이제 공화당으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지금의 정책을 유지하겠죠. 평상시에 그래 왔으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LG에너지솔루션의 이제 그 고점 대비 조정은 이렇게까지 나올 가능성은 적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래도 뭐 요 부분까지 같이 설정을 한 거예요. 주식 수가 7천만 주예요. 결론은 시가총액이 LG와 에너지솔루션이 최악일 경우로 감안했을 때 27조에서 78조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주당 최악의 경우가 40만 원 그리고 110만 원까지. 110만 원은 최고점이 105만 원이었어요. 최고점이 이제 105만 원이었는데 그걸 넘긴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충분히 이제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왜 그러면 엘제너솔루션의 고점 대비 70%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저 표현에 굉장히 민감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월봉으로 보시면, 자, 크래프트 보십시다. 이게 정책이 좀 이제 다시 금융당국이 바꿔놓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 IPO 거품이 좀 많이 있다라고 그렇게 금융당국이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응? IPO 하고 나서, 공모하고 나서, 공모 가격 이후에 이제 한동안 뭐 따상 얘기 나오고 장난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고점 대비해서 지금 66.98% 빨려 있어요. 고점 대비. 물론 이제 공모가 대비해서는 다르지만. 오롯이 다 개인들에게 이제 피해가 넘어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보실 거는 그거예요. 개인 누적 수급에 대해서,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 수급에 대해서 너무 막연한 해석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제대로 모르는 상황에 대처를 하다 보니까 뭐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기준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 누적 주봉으로 볼까요? 보시면은 개인 누적 수급이 이렇게까지의 물량을 빼앗겼었던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저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개인들이 물량을 많이 뺏기고 하다 보니, 그러다 보니까 뭐 외국인 기관이 사는데 뭐가 걱정이냐, 그죠? 뭐가 걱정이냐, 걱정 없다. 근데 결국은 뭐 수급이 좀 꼬여진 부분도 있습니다만, 요 정도 수급은 너무 급격하게 밀려 내려온 거죠. 그죠? 크래프톤 그리고 카카오페이. 상상을 초월하게 지금 밀려 있잖아요. 얼마 밀려 있어요? 83% 고점으로 기준 잡으면. 얘도 수급은 굉장히 들어왔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그걸 해석을 해드릴 겁니다. 카카오뱅크. 시가총액 얘 6위까지 올랐던 종목이에요. 6위. 근데 이제 짧은 구간에서 이렇게 땡겨서 보시면, 이때 당시에 이제 고점 찍을 때 수급이 만만치는 않았어요. 근데 얘도 지금 80% 빠졌어요. 7, 80% 우습게 빠져있죠. SK바이오사이언스도 결국은 한탕 해먹고 고점 대비해서 80% 빠져있습니다. 엘제너솔루션은, 그니까 지금 이제 보여드린 종목군들이 다 신규주고, 프리미엄이 이제 굉장히 꽉 차있던 종목이고, 엘제너솔루션도 지금 개인이 많이 뺏겼단 말이에요. 그니까 와, 되게 많이 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적인 수급이 유입되는 거예요. 기계적인 수급이 유입되고 있다. 엘제너솔루션에 대해서 81.84%가 대주주의 지분인데, 나머지 이제 유통 물량 18% 기준에서 2차 선지에 대한 그 미국의 정책 때문에 시장의 수급이 굉장히 많아져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ETF 상품, 그러니까 펀드 상품에 2차 선지 섹터에 돈이 많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 돈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 돈을 집행할 때 내가 좀 뭐 에코프로가 잘 나갈 것 같아 에코프로를 사고 이러지 않습니다. 시가총액 비중만큼 채워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섹터에 전체적으로 돈이 들어오면 그냥 그대로 채운다는 거예요. 얘가 정점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35만원 찍고 이렇게까지 강세를 뛰다 보니까 다들 의기양양하고 방송 나와서 뭐 얘 아니면 대안이 없다, 이제 2차 전지가 우리나라를 매겨 살릴 거다, 별의별 얘기를 하는데, 물론 뭐 수급도 좋아요. 근데 이때까지 여기까지 내려왔을 땐 또 뭐라고 판단을 했을까요? 윤정도 얘기한 것처럼 70% 또 다른 종목처럼 80% 빠질 수 있다라는 생각도 있었겠죠. 지금 첫 번째로는 ETF 상품, 2차 전지 ETF 상품에 대한 수급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기준은 말씀드린 것처럼 MSCI 지수에 편입이 돼 있죠. MSCI 지수에 편입돼 있을 때 7월 말까지 기준에서의 MSCI 모건스탠리, MSCI
캐피탈 인덱스 상품에 대해서 7월 말 이전까지의 비중은 제한적이었는데 보호회수가 딱 풀리게 되면서 유통 물량이 확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MSCI 지수의 편입 비중이 높아졌어요. 높아졌는데 그 부분이 바로 8월에 반영된 게 아니고 10월 기준으로 아마 반영이 추가적으로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추가적으로 반영될 때 들어오는 수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장중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바뀌어지는 그 시점의 기준에 월말, 그 월말의 기준에 마감 동시효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사가고 있는 외국인들 쪽에서, 응? 외국인들 쪽에서 편입 기준 설정 범위가 잡히면 그때 기준에 종가, 들어오는 그 종가 기준에 다 넘겨요. 다 외국인이 샀죠. 외국인이 샀단 말이에요. 그때는 넘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제 그대로 유지하고 갖고 있습니다. MSCI 지수 편입 그 요건대로 그대로 벤치마킹 하는 쪽은. 예를 들어서 이게 프리미엄이고 거품이라고 했을 때, 프리미엄이 있고 거품이 있어. 그럼 안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똑같이 들어가. 왜? 여기서 만약에 안 들어갔는데, 야, 이거 거품이야. 아직 더 빠져야 돼. 거품이야. 라고 해서 안 들어갔는데 주가 올라왔잖아요. 그럼 이거는 소송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2차 전지 사라고 돈 줬는데 왜안 샀어? 이렇게. 혹은 내가 MSCI 지수 중에서 한국 지수 추종하는 펀드 상품을 가입했는데 왜 LG 에너지 솔루션 비중이 높아졌는데 왜 비중 안 채웠어? 소송이 걸립니다. 근데 만약에 아까처럼 예를 들어서 카카오뱅크야. MSCI 지수 편입이 돼 있죠.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편입이 돼 있다. LG 에너지 솔루션 LG SK 바이오사이언스도 편입돼 있단 말이에요. 그 기준에 편입이 돼 있으니까 예를 들어 여기 편입을 해.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깨졌잖아요. 그러면 펀드 운영하는 매니저는 법적인 책임이 하나도 없어요. 손실 났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줬잖아요. 응? MSCI 지수에 편입을 하라든가 뭐 이런 섹터에 편입의 기준에. 돈 줘서 채워놨는데 로스쿨 범위를 이탈했어. 그래서 손절을 했어. 근데 더 올라왔어. 더 올라갈 때 환매가 안 들어와서 그럼 또 채우는 거야. 그럼 또 손절했어. 환매가 안 들어와. 그럼 또 채우는 거야. 또 편입, 또 손절을 했어. 환매가 안 들어와. 환매가 안 나와. 그럼 또 편입합니다. 그렇게 기계적으로 편입하는 거를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혼란스러워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뭐 바이오주들에 대해서 외국 기관이 들어오면 그게 이제 지금처럼 지수 편입의 기준인지 아니면 공매도나 대체 상환인지 그것도 확인해야 된다. 결론은 그게 어려우면은 야간 방송 계속 들으셔야 되고 혹은 유료방에 들어오셔서 그런 걸 하나하나 다 들으셔야 되고 아, 난 배우기는 싫다. 그러시면은 뭐 몇몇 사인 드리는 대로 움직이셔야죠. 지금 보시면 대주주 지주사 LG 국민연금 외국인 기관 지분 8월 18일이 아니라 요것도 수치를 고쳐놔야 되겠네요. 안 돼. 이렇게 띄엄띄엄 고쳐놔봐야 뭐 의미가 없고. 요 8월 18일이 아니라 10월 6일경입니다. 그때 이제 변형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개인 유통 물량은 6.47%. 그러니까 개인들의 영향력이 없는 종목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잘 보시면, 자, 현재가 보시죠. 거래대금 2위인 한미글로벌 보시면, 거래대금 2위예요. 그죠? 우리나라 거래대금 금요일날 2위였습니다. 이 한미글로벌의 순매수 기준에 외국인 4만 주 샀어요.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응? 누적적으로 가지고 가는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누적적으로 가져갔다고 해도 이런 종목에 예를 들면은 10%를 샀어요. 외국인 기관이. 그럼 얼마? 360억을 샀단 말이야. 10%를 사면 360억. 근데 하루 거래대금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4천억을 넘겼어요. 그러면 10% 만약에 매집을 했다 해도 그 360억을 하루에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LG화학의 매집이 6천억이 단기간에 매수가 들어온 게 있어요. 그러면 그 6천억을 하루에 뺄수 있느냐? 거의 못 뺍니다. 뭐 거래대금 6천억 터지는 날도 있지만 그렇게 빼기가 쉽진 않아요.
특히 이제 누적적으로 LG화학에 10% 매수를 했어. 그럼 얼마야? 4조죠. 하루 거래 대금 4조가 그냥 진짜 순수하게 빠져나가려면 하루 거래 대금 6조, 8조 그 이상 나와야 돼요. 그럼 불가능하죠. 결론적으로 순매수에 대한 기준을 보시는 게 아니라 매수와 매도를 보는 거예요. 보시면 매도도 있고 매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매수한 기준이 외국인들이 146만 주. 대부분 또 매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순매수의 기준을 인식하지 말고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매수의 기준에 외국인과 기관 합산하면 얼마입니까? 160만 주죠. 그러면 그나마 좀 많이 기여가 된 거예요. 1300만 주에 160만 주니까 한12% 정도. 그럼 적지 않아요. 관여도가. 근데 뭐 다른 날들 보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날 같은 경우에도 뭐한10% 조금 안 되긴 하는데 그래도 그나마도 관여도가 있던 거고. 이날도 뭐 관여도는 좀 있던 거고. 근데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관여도가 별로 높지가 않아요. 10% 대부분 미만. 10% 위쪽이어도 의미가 없어요. 메이저들이 좀 움직임을 줄수 있는 거는 큰 대형주의 기준에서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대형주의 기준에서. 그래서 일단 그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거래 대금이 좀 거래량도 그렇고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그냥 외국인들에 의해서만 움직여요. 그 순매수 기준에 뭐 개인들이 14,600주를 떠안았습니다. 뭐 17,000주를 떠안고 뭐4% 밀렸습니다. 이게 아무런 의미 없다는 게 매도와 매수를 놓고 보실 때 4%씩 밀린 날도 개인들에 의해서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산 외국인 기관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20만 주 정도. 밀려 내려오는데 거기서 단타를 쳤을까? 올라갈 때 단타 치는 건 이해돼도 밀려 내려오는데 어떻게 단타를 쳐요? 응? 편입한 가격보다 계속 밀리는데 어떻게 단타를 쳐? 그냥 어찌됐건 관여도가 개인에 의한 부분이 없죠. 다 외국인 기관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위든 아래든.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주력주의 설정 범위는 개인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라 이렇게 외국인 기관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 그러니까 7월 6일에 그 공포감 쌓이고 시장 완전히 박살나 있을 때 50만 원 이탈되기도 했던 LG화학. 마이너스 범위에서도 이렇게 50만 9천원, 54만원. 이럴 때 계속 매수 엔드리는 거예요. 55만 4천원. 60만원 미만에서는 과도하다. 그 인식을 꼭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60만원 이하에서. 결론적으로 10월 6일, 뭐 10월 7일, 그럴 때까지 다 편입의 기준을 잡고, 일본 기준에서 이렇게 음봉 떨어져 있는, 6월 말에도, 또 추세 부분 나올 때 이게 8월 1일이거든요. 그때 기준에 갭상승에 대한 설정. 결국은 그 갭상승의 목표주가 다 도달이 됩니다. 이런 갭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보시면은 네이버에서 이제 뭐 윤정도 검색해서 홈페이지 오시면 일단은 어찌됐든, 교육부 이어디 이 부분에 9시간 강의에 갭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있어요. 9시간 강의에 제대로 배우셔야 돼요, 이거를. 제대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을 스스로도 내보시고 시중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증권사 임직원 교육 들어간 기술적 분석 교육 들어간 강사가 3명이 3명. 특히 파산 교육은 3명뿐이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나머지 가끔 가다 보면 뭐 증권사 임직원들 교육 나도 했어요 뭐 이런 분들 연속성이 없고 대부분이 이제 그 마케팅을 어떻게 하면 잘하느냐 고객 계좌 어떻게 잘 땡기냐 그런 교육에 유료 전문가들이 가끔 들어간 경우는 있습니다만 그게 드물고 그것도 기술적 분석이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들어간 케이스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결론적으로 이제 이 LG화학의 흐름 범위는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건다 필요 없어요. 기술적인 부분,
솔직히 메이저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뭐 기술적으로 분석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메이저의 이제 수급 범위가 긍정적이냐? 예, 그런 부분 정도 놓고 보는 게 옳은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어떤 거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블록될 부분이 이슈화 되면 그거는 이제 뭐 굉장히 강한 흐름으로 연출될 수 있다. 언제쯤이냐? 시장이 좀더 좋아지면 이제 본격화 되겠죠. 시장이 약세인데 블록들 얘기하는 것도 좀 흥행에 대한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장 상황하고 비교를 했을 때 LG화학의 위치가 어디냐? 네이버 카카오처럼 시가총액 3위에서부터 9위, 10위까지 깨져 있는 상황이냐? 아니면 자기의 시가총액 바닥에서부터 더 들어오려는 상황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기관들 쪽의 누적 수급이 117만 주예요. 700만 주짜리기, 7천만 주짜리기 때문에 1.5% 정도 매수가 들어온 건데 적지 않습니다. 1.5% 이상의 물량 적지 않다. 그리고 기관들의 매수 평균 단가가 얼마요? 55만 4천 원. 그것도 적지 않죠. 프리미엄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를 1차적으로 놓고 보실 때 66만 5천 원, 68만 1천 원 정도 기준까지는 높여지겠죠. 조금씩 더 매수가 들어오면. 그리고 2차 목표 주가는 당연히 70만 원 넘기는데, 만약에 이제 블록딜의 이야기가 언급이 되기 시작한다면 뭐 80만 원 이상은 쉽게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만 좀 염두를 해 두시면 돼요. 네, 그래서 LG화학의 이런 전체적인 흐름 꼭 놓고 보십시오.